미래 설계? 정리해고, 경력 개발, 샐러던트, 조기 퇴직. 요즘처럼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 나도 자기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엇이 좋을까? 당연히 회계와 금융에 대한 공부가 1순위지. 무슨 뜻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자금 흐름을 이해하고 개인의 자산관리 역량을 키우려면 회계와 금융에 대한 공부가 필수지. 그럼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해야 할까?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사이버 한국외대 금융회계학부 못 들어봤어? 사이버 대학? 공부를 통해 회계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면 승진과 이직에 도움이 되고 재테크 자산관리처럼 경제생활과 관련된 금융을 공부해야 내 돈도 지킬 수 있지.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직장도 다니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 한국외대 금융회계학부. 언론 보도에서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잘 알려져 내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지. 그래?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도 회계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데 늦은 나이에도 입학이 가능할까? 당연하지. 다양한 연령층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하는 곳이 바로 금융회계학부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내 조카도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거든. 게다가 장학금도 받아. 나도 장학금 받으면서 새로운 목표에 도전해야겠네. 금융회계학부 기다려. 선택형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이버 한국외대 금융회계학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